또 어김없이 박식관이 있네요. 그리고 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또 자야 되는데. 이쁘죠? 여기는 저하고 봄이가 자고, 여기는 엄마랑 태양이하고 잤어요. 좀 정리 좀 하고 그럴게요. 아, 좀 쉬어야 되겠어. 아직 좀 더 잘래요. 아침도 일찍 일어났고요. 양양이라 아침 해 뜨는 걸 좀 보고 싶긴 한데 아직 뜨진 않았어요. 5시 반 정도 됐고,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바로 그냥 짐 한번 싹, 쓰레기 있는 거 한번 싹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있고요. 시리아컵이 이거에 커피장 대용도 되네요. 이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커 보이는데 작아요. 150ml 넣고 한 거니까요. 아, 좋다. 아우, 참 좋다. 안녕하세요, 곰탱 아빠입니다. 오늘은 지금 뭐 정리하고 한 6시 조금 지났고요. 해는 아직 안 떴어요. 아직 안 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잠깐만요. 넓게 봐야 되겠네요. 아니, 작게 봐야 되겠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계곡 이렇게 있어요. 오늘은, 짐벌 갖고 왔거든요. 갖고 와서 부드럽게 영상 찍으려고
신발 갖고 와서 천천히 돌게요. 여기가 한 200사이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갈로도 따로 있고 뭐 미니 펜션 같은 것도 있고 좀 그래요. 일단 먼저 저희 사이트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가 바로, 아니 뭐야 강가래, 계곡 바로 앞에 아주 좋은 자리에 이렇게 저희가 사이트를 구축을 했고요. 여기 보면 우리 수영 장비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야전 침대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리스 하나 있고요. 그럼 여기 보면 식탁, 여기도 식탁, 저기도 식탁, 여기도 식탁. 네 개 갖고 왔네요, 미니로. 오늘, 요번에는 우리가 미니멀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헥사탑불을 변형으로 좀 쳤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좀 크게 좀 넓게 쳐놨고, 저기 앞에 텐트 부동 쳤죠. 한동은 저하고 딸내미가 잡고, 하나는 우리 마누님하고 아들내미하고 이렇게 잤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여기 냉동고 하나 있고요. 아, 냉장고 이제는 필요 없어. 완전 냉동고로 이렇게 해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 주방용품들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선풍기 두 대 갖고 왔는데 선풍기가 여긴 필요 없네요. 20도, 20도. 한여름은 이제 20도. 야, 그래서 선풍기 괜히 갖고 왔어요. 틀지도 않았어요. 밤에는 여기 보시면 자고 일어나는 사람들 보니까요. 모습이 파카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휴, 좀 좋네요. 그리고 여기 제 텐트 여기 있고, 여기도 제 텐트.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아, 색깔이 이쁜 것 같아요. 두 개가 잘 어울리네요. 자, 캠핑장 소개. 그래서 우리 사이트 소개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우리 수영복이 말릴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엑사타프 이렇게 하나 있고, 저희의 자리가 미니멀로 와서 그런지 공간이 많이 남네요. 여기 차 있는 데까지 전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기 진짜 타프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로 가라, 올라가라, 윙. 나무들 보이세요? 타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 그늘입니다. 아, 다 나무입니다, 나무. 햇빛 들어오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와, 다 그늘이에요. 7시가 되니까 이제 해가 뜨네요. 7시 조금 넘었거든요. 해가 여기 산 바로 위에. 예. 이 친구가 해가 지금 산 위로 바로 떴습니다. 타프하고 거리는 한 요만큼 거리가 있는데 지금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우 눈부셔. 갑자기 해가 떠가지고요. 아, 햇살이 엄청 들어오네요 지금.
멋있네요. 멋있는 소나무가 빽빽하게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